패럴림픽에서는 많은 명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그중 대한민국 선수단은 탁구 남자 단식에서 주영대 선수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모두 휩쓸며 태극기 3개가 나란히 걸리는 벅찬 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패럴림픽의 의미가 메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선수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국내 사정으로 막힐 뻔했던 아프가니스탄 선수단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회에 출전해 세계인에게 희망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힘든 시기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은 시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